심성이 사주 자체가 나 혼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웅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요. 미스터 트로트의 히어로 임영웅님의 사주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91년생이고요. 5월 5일이네요. 어린이날이야? 네, 음력생입니다. 영웅 씨는 뭐 그야말로 인기가 폭발했죠. 네. 네, 노래에 타고났다. 근데 의사들은 의술로서 있잖아요. 사람을 치유하는데 임영웅 씨는 노래, 목소리, 이 감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노래, 이 사람은 노래 끝에 자수성가하라는 사주야. 그러니까 지금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지. 진짜 이 사람이 바닥을 치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 많이 힘들었네요. 마음 고생 많았고 금전에도 고생이 많았고 이리저리 고생이 많은 사주였다. 근데 영웅 씨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많이 바빠지는 해옵니다. 네네네. 이 사람 자체가 심성이 참 착하다 여리고 남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 못하나 보다. 참 여리다. 직설적이지 그래. 않네요. 그리고 그냥 남들이 내가 내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 그리고 무조건 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준다.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네.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대운은 열리지 않았거든. 아직. 근데 30대 중후반에 대운이 열린다. 그때는 내가 문서도 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회사 차린다는 말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할머니가 그러시네.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난잖아. 심성이 사주 자체가 나 혼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웅이다. 그러니까 임영웅 참 이름도 잘 지었다. 그러게. 말 그대로 이 사람 이름 그대로 영웅이다 그래. 슈퍼 히어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구설 조심하라 그래. 구설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말 실수를 할 수가 있대. 네. 그냥 이렇게 말을 툭 던진 말인데 별 말이 아닌데도 남이 듣기 안 좋잖아. 그때 그런 게 하나가 있다고 하셔는 조심하라 그런데 여자 조심하라 그런다 할머니가. 그리고 또 여자들은 질투의 화신이거든. 그렇죠.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 층층별이야. 많아.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나이가 많으신 분, 작으신 분. 네.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여자가 질투의 화신이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영웅 씨 여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고 구설 조심하세요. 근데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그것도 인기가 없으면 이런 것도 없지. 여자의 질투가.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앞으로 쭉쭉 더 올라가. 이 사람이 참 작년 수전부터 해갖고 대운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 혼자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대운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거든. 와, 대운이 들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그렇죠. 대운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날라다니겠네요. 날라다니죠.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데 하락세는 없다. 확 하락세는 없다. 네네네. 평준하게 쫙 가다가 한번 착 치고 올라갔다가 또 가다가 또 착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주다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대장은 조심하라 그래 할머니가. 네. 타고난 내잖아 사주 몸 건강 일신에서는 오장육부 중에 내가 대장이 약하다 그래 할머니가. 그러니까 찬 음식. 네. 그리고 육고기는 많이 먹지 마라 그래. 먹되 많이는 먹지 마라 할머니가.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장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는 그걸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내가 많이 베풀고 가는 사주다.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 후손들도 얼마나 좋겠노. 이 사람이 이렇게 걸음을 다 뿌리고 가니 내 밑에 자손들도 잘 될 수밖에. 그 걸음을 이 자손들이 받아서 먹는 거지. 네. 그게 바로 복이다. 그런 거야. 심성 자체가 너무 착하다. 너무 좋네요. 좋아. 자, 다음에도요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